더워졌습니다. 특히 저 중부지방은 더덥죠? 예. 부산이 그래도 살기 좋은 동네라 일기예보를 보면 아주 더울 때도 한 2, 3도 낮고 아주 추울 때도 2, 3도 높고 사람들이 단순 무식하기 때문에 부산이 살긴 좋아. 자, 여러분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잠이 많이 오실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어젯밤부터 지금 이틀 동안 한숨도 안 잤습니다. 뭐 한두 시간씩 중간중간 자고 어제는 밤에 뭐 운동한다고 새벽 4시에 탁구 치러 가가지고 그래가 뭐 아침 6시 반에 끝나고 그래 뭐 하고 또 운동하다가 이래 왔는데 하여튼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여름을 슬기롭게 지내야 됩니다. 세계 제2의 자산가가 누구죠? 제1은 누굽니까? 돈 제일 많은 사람 세계에서. 빌 게이츠. 빌 게이츠 2위는? 워런 버핏. 그 사람은 이제 투자로 세계 2위의 자산가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래 봅시다.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잠시 뭐 운명이 바뀌느냐 이랬는데 2007년 6월 30일 이 사람하고 점심 먹는 그 경매가 붙었는데 낙찰가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워런 버핏하고 유일하게 세상의 자본가 중에서 잠시 설명을 하자면 워런 버핏이 제2의 자산가면서 이 사람은 투자로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그 주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세계 500대 재벌 중에서 자기가 받는 대표의 월급은 제일 작습니다. 15년 전 차를 아직도 타고 다니고 예전에 살던 집을 그냥 정보수해서 살고 있고 거기 비서관으로 우리나라 2세가 있어요. 근데 그분 말로는 이 양반하고 점심 한끼 먹는데 좀 이따 이제 제가 퀴즈로 낸 거니까 그 금액도 작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점심 같이 먹는 겁니다. 점심 같이 먹는 같이 하는 건 아니죠. 그래 이제 점심을 같이 먹는데 경매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한참 전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죠. 그때 대해서 우리는 지금 12월 30일 날 누구하고 점심 먹는 약속을 우리가 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 알아. 그리고 약속해봤자 깨질 확률이 많고 그런 데다 돈을 투자를 합니다. 경매를 했는데 얼마에? 6억 2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어떤 한 사람하고 점심 한끼 먹으면서 대화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냥 점심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점심 먹는 시간 아니면 시간을 안 줘. 다른 때 업무 시간을 못 비야, 안 비야. 그래서 점심 먹을 때 낑기 앉아가 먹는 정도가, 물론 한 두세 시간은 먹겠지. 근데 6억 2천입니다. 한 사람하고 점심 먹는데 혹시 여기서 누가 친구가 전화 와서 니하고 밥 먹는데 내 100만 원 줄 테니까 시간 내줄래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돈 내고 밥을 산다 해도 안올 친구는 안 오죠. 물론 저도 이 양반하고 밥 먹기 위해서 단돈 100만 원도 내 없으면 못 내. 근데 이렇게 세계 모든 사람이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가격이 달라요, 사람마다. 우리한테 누군가가 밥 먹기, 한끼밥 먹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겠는가? 저녁은 먹지 않은 사람 들어있더라고, 술 때문에. 내하고 같이 술 몰랐고. 근데 이 점심 먹지 않은 사람이 이리 돈 내는 사람은 없어. 아무튼, 이 사람이 워런 버핏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성공의 요소로 잡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같아요, 여러분? 뭐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첫 번째가 정직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지식. 세 번째가 열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우리가 가훈 이런 거나 뭐 급훈 이런 데, 교훈 이런 데 나오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양반이 한 말은 요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다안 갖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어려운 점이 없다.
정직하지 않고 지식도 별로 없고 열정도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데, 만약 누군가가 이 중에 두 가지는 가지고 있고 하나가 없다면, 이 부족한 하나로 인간은 멸망하게 돼 있다. 자멸하게 돼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놓고 밤새니 이 양반의 글을 읽고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맞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지식이 많고 열정이 많아도 이 정직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언젠가는 곧바로 따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억수로 정직하고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해요. 무시한 놈이 용감하다고. 그죠? 또 생각해 보면 정직하면서 지식은 있는데, 정직하기도 해. 지식도 있어. 근데 일에 대한 열정이 없어. 우리가 만약에 공부를 목표로 하는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차라리 없으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야 돼. 그런데 만약 이 중에 두 가지 요소는 갖추었는데 한 가지가 없다면 그 부족한 한 가지가 결국은 그 당사자를 자멸의 길로 이끈다. 제가 이걸 보고 많은 생각을 느낀 게 있었어요. 내 인생의 삶을 봐도 어떤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사안은 다르지만 때로는 정직하지 못해서 일이 성사가 안 된 게 있고, 때로는 지식은 없으면서 정직과 열정만 가지고 일해가지고 깨진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정직하고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제가 부족한 열정 때문에 일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그분의 기회가 되면 그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이 뭐라 하나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는, 그러고 사건의 사물의 본질을 내다보는 데 있어서 대단한 분이에요. 어?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35세에 600만 불의 자산을 갖고 지금 여태까지 그 사람이 주식 투자를 어디에 하는가만 알아도 무조건 성공하는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주식이 투자되었다는 회사는 여태까지 한 번도 망한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분산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기존에서. 그 글을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가 역술인으로서 배워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미래를 잘 알지 않느냐, 시장 분석을 잘 하지 않는가, 어떤 영적인 영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에 기대고 산 모든 투자자들은 망하게 돼 있다. 내일의 시장은 아무도 모른다. 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성공했는가, 뭐 잘은 모르지만 이런 거였습니다. A라는 한 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A와 관련된 여러 관계 회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 사람은 아주 작은 돈으로, 우리나라 돈 10만 원으로 다른 이런 반개 연결된 회사들의 주식을 삽니다. 왜? 주식으로 주주가 안 되면은 내부 정보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를 갖고 취합해보고 이 회사를 판단해서 투자를 하지, 이 회사 내부의 대차 대조표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또 혹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질문 중에 이분한테 내부 정보를 잘 알아서 투자하지 않았느냐. 이거 우리 역술인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A라는 회사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 사람의 이 회사의 내부 정보를 알아가지고 성공하지 않았는가. 남들이 모르는. 자, 이 내부 정보를 알고 성공할 것 같으면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성공해야 되겠네, 그죠? 주식 투자에서.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식 이 시장에서 보면 좀 배웠다는 사람들 또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건 오히려 사람을 혼돈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이 우리 공부하고 유관돼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워런 버핏 같은 양반하고 똑같은 생년월일시로 태어난 사람이 미국에 없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주라는 것은 경량곡선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똑같은 날 태어나도 똑같은 시간에 자기 에너지가 맞는 방향으로 흘러갔는가 해서 어쩌면 워런 버핏은 가장 자기 에너지를 총체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일에
자기 자신에 투자했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주라는 관점은 한 개인의 운명이다 이래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주의 질서를 찾는 거고 우주의 모순을 우리 스스로 밝혀내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는 문제로 봐야지. 한 사람 사주 봐서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없는 거는 내가 왕이면 내 운명 갖고 돼. 근데 본인들이 다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일방 통행 가갖고 이 길은 일방 통행을 바꿔라. 지금부터는 뭐 바꾸라. 거꾸로다. 이래 됩니까? 안 되거든. 그럼 내 역시 많은 사회적인 환경적인 존재물의 한 부분에 속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 운명을 결정짓는 건 내 주위 환경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결정의지, 자유의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주를 보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힘을 쓰면 정직하고 지식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분야에,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에너지를 쓰면 효과적인가를 보는 게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놓고 좋다 나쁘다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그 세 가지 쓰임, 시간, 공간,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족함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어저께 상담원 예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딱 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부부가 지금은 놀고 있는데 아저씨가 그전에는 뭐 혼인관계 일을 하시다가 놀고 있는데 횟집을 하나 차려볼까 하고 왔다고 물었어요. 자, 제가 이제 사주를 물론 봤겠지요. 근데 사주 볼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은 사주 볼 필요 100명 중에 99명은 사주 볼 필요 없어요. 안 봐도 돼. 근데 형식적으로 제가 뭐를 보는 사람이 명리를 보는 사람인가 봐야 돼. 딱 보고 내가 관상을 이래 보고 한 일 이야기했어. 횟집 차려도 됩니까? 안 됩니다. 뭐 왜 안 됩니까? 지금부터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내가 먼저 하겠어요. 여태까지 회를 얼만큼 먹었습니까? 입에서 아 해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횟집을 차리려고 자기가 땅이 있어. 이런 어떤 뭐 요지에 뭐 부산 사람은 아닌데 요지에 이런 데 땅이 있어. 뭐 부모한테 물려받든 어쨌든 땅이 있는데 너무 세줄라기 그렇고 논이 답답고 해서 이제 남자가 어디 이제 회를 이 뜨는 공부를 배우러 댕기고 부부지간에 같이 하면 안 좋겠나 하고 여기서 이제 이 가금물을 지갖고 이제 횟집을 하려고 하는 중이야. 근데 그래서 내가 사주상으로 봐도 시기적으로 1년 6개월 지나야 됩니다. 1년 6개월은 적어도 1년 지나야 됩니다. 내년 8월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사주에도 그렇게 답이 되어 있지만 사주에 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면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두 가지 답을 안 갖고 있어. 자, 횟집을 지금 빨리 차리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 배를 많이 먹어봐야 됩니까? 안 먹어봐야 됩니까? 먹어봐야 되고 뭐 음식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걸 뭐라 그래? 횟집에서? 원래 그렇게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뭐라 하노? 전식이 되나? 전식 우식 나오면 그거를 몇 가지 놓을 거 준비해 봤습니까? 안 해봤습니다. 입에서 지금 초장 냄새 납니까? 와사비 냄새 납니까? 그러니까 안 난데 겨자 냄새. 그럼 하지 마십시오. 왜 안 해야 됩니까? 장사하려는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회에 대해서 회 껍데기만 베기면 뭐 회장사나. 적어도 그러니까 내가 100명 중에 한 명이란 누구냐?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사주 볼 거 없이. 준비가 다 돼 있고 기본 아이가 횟집을 차리려면 기본이 뭐고 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제. 그래서 아저씨는 지금 손을 내보십시오. 열이 많아 내같이. 그런 사람은 횟집을 할 때 철이 얼음 위에다 손을 놓고 고기를 만져야 됩니다. 우리가 회라는 고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온도가 높은 사람이 회를 뜬 걸 손으로 딱 잡으면 몇 초 만에 익어버립니다. 일반 고기와 달리 여러분 이 살아있던 고기를 회를 뜨는 거를 매운탕에 미지근할 때라도 넣어서 젖어 보세요. 경험이 있으면 금방 익습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아주 민감한 거라고. 첫째로 입에서 겨자 냄새와 초장 냄새가 난다면 그만큼 많이 당기면서 기문을 넓혀야 되죠. 다른 집은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야 돼. 왜? 고기는 같나 다르나? 같아. 근데 같은데 횟집마다 매상은 같아 달라. 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분이 뇌를 보고 있길래 부부지간에 마주 보세요. 그리고 얼굴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5초간 봤으면 다시 나를 봅니다.
뭘 느끼십니까? 5초 동안 이래 보면서 저 아줌마가 횟집 아줌마면 내가 무릎 가겠는가 쳐다보라겠어 내가. 그 부인 보고는 당신 남편이 횟집 주인이면 니 그걸 무릎 가겠는가 봐라 했어. 그때도 감을 몰라. 남자는 눈이 여자는 부시해. 자, 그런 집에 회무로 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가죠. 그 두 가지 기본 닦는데 1년 걸려요. 그 사주는 그걸 말해주고 있어. 이 사람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걸. 그리고 이 때라는 문제가 사주를 보나 그냥 물어보나 똑같아. 그냥 인생의 전문가가 이런 분이, 아까 말한 그런 분이 어쩌면 역학적으로 사람의 운명을 미리 내다보는 것보다 그분이 더 밝아요. 왜? 글자 속에 매이지 않는 우주의 진리를 알고 있단 말이야. 응? 우주의 진리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회장사 하는 사람이 회에 대해서 모르고 손님에 대해서 모르고 자비 준비 안 돼 있고, 그래서 내가 두 분이 횟집을 오래 차리고 싶으면 차리십시오. 근데 손님은 두 분밖에 없을 겁니다. 서로 부부지간에 해 주문하고 시키가 만들어가 묻고 적기를 계산하고 카드 끊고 하면 돼. 손님은 없어. 지구 식구 말고는.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역학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준비는 전혀 안 돼 있고 그냥 무속인이나 아니면 역술인이나 아니면 미래 예측가한테 와가지고 언제가 때가 왔노? 내 사주는 뭐 내가 몇 살까지 살겠노? 또 다음 돈은 얼만큼 벌겠노? 걔 코도 씨발 내가 지주머니 돈 들고 그걸 얼마 알아? 많다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른데, 인생이 자유롭고 아무 여태까지 마이너스가 없는 사람은 하루에 2, 3만 원 들고도 풍족하게 씁니다. 근데 어제까지 빚이 뭐 철대반죽으로 있는 놈한테 오늘 1,000만 원 준다고 살 행복하나? 하단 말인데. 돈이 니한테 얼마나 있고 중요하지 않아. 그 돈을 어떻게 내 주위 환경에 쓸 여건이 되어 있는가의 문제란 말이야. 지금 누군가가 내한테 1억 준다고 행복하다, 행복 안 하다. 와, 바로 이 순간에 우리 아이 수술비로 2억이 들어가야 되면 그 1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기라. 모자란 1억이라 그냥.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부부 이야기를 한 거는 준비는 아무것도 안 돼가 있으면서 얼만큼 성공하겠냐, 몇 년을 벌겠냐, 횟집은 몇년 하면 되겠냐. 그래서 내가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문제는 지금 당신들이 아무 걱정 필요 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 왜? 횟집에도 망할 거니까 지금 차리면. 망하지. 여러분 생각, 비가 이렇게 웃는데 6개월 연습했어요. 이 웃을 때 웃음의 꼬리가 위로. 그 비가 옛날 모습하고 지금은 보세요. 달라진 게 이겁니다. 옛날에는 웃음은 이리 웃었고 지금 이리 웃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웃음은 눈꼬리가 다 올라,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거 연습할 때가 발성 연습할 때보다 어려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횟집을 한다고 하면 6개월 동안 뭘 해야 돼, 그전에? 부부끼리 안 웃었거든. 근데 여러분, 부부끼리 횟집을 하는데 서로 말도 안 하고 막 인상이 막 자다 일어난 모습에 인상이 막 더럽고 한 사람은 막 마시고 이런데 그거 와가지고 누가 회를 시키겠어? 그 우리 사람 저것밖에 없어. 저것끼리 서로를 보는 똑같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또 한 가지 설명을 한 게, 또 이제 묻는 게, 이름은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날짜는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 해집할 준비가 안 돼있다 하는데 무슨 이름이고 개발 날을 찾노?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름 작명해주면 좋지, 내 돈 벌고. 그래서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어떤 날을 잡아서 하는데 날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어설프게 지을 바에는 두 분이 알아서 지으세요. 어설프게 지을 바에는. 여러분들 요즘 아이 이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김부부라고 지어놨으면 가가 인터넷 들어가서 12살만 넘으면 두드려봅니다. 내 이름이 내 사주에 맞아요 하고 네이버에 중학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뭐라 해놓고 막 다 달아놨어. 지가 아버지한테 가서 따집니다. 내 이름 뭐 때문에 짓는데? 누가 짓는데? 네가 할매가 어디 용하다는 데 가가지고 이래. 뭐 용하긴 개똥 용하나? 네이버 글 올라인 거 봐라 이거. 하나도 안 맞다 하는데.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는 학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름 짓는데 왜 내가 그런 일을 많이 했고 왜 아버지 엄마 사주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 시간에 태어난 아가 전부 네가 아가 한날 한 시에
사주상 한날 한시 몇 명 태어난다 했어 내가? 170명 태어나. 밤에는 요즘 그렇게 안 태어나요. 수술 안 해주기 때문에. 근데 하루를 통계로 내면 시간당 그 정도 태어난단 말이야. 근데 가들 이름이 다 똑같아? 똑같은데? 다 달라? 뭐 때문에 달라 그러면? 똑같은데 태어났는데. 그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해도 잘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아이 신생아 장명을 한다. 장명을 하는데 야 사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07년 뭐 6월 뭐 1일 날 앞으로 태어날 기다. 뭐 몇 시에 태어났다. 00시에 태어나서 이렇게 이 사주만 보고 이름을 지어. 성은 김씨고 정해지가 있어. 김무식이. 그러면 책에 한 권에다가 아예 쫙 만세력 만들듯이 이날 태어난 김씨는 이름을 뭐로 해라. 남자 여자 두 개만 딱 있으면 될까 아이가. 아니 뭐 샘플로 얘 1번, 2번, 3번 중에 골라라. 그럼 이제 우리가 역으로 이름만 딱 보면 인마가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 있어. 잉? 그래서 내가 아이 이름을 짓는데 이 아이들이 역량을 누구하고 공유하겠어? 부모하고 공유한단 말이야. 형제가 있으면 형제 관계 중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봐야 됩니다, 이거. 왜? 태어난 이놈이 환경의 제1차 환경이 어디에 잡고 있노? 여기에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름 장명하러 와가지고 스님 10분이면 안 됩니까? 뭐 스님 공부를 안 했습니까? 뭘 모릅니까? 왜 오래 걸립니까? 그럼 빨리 하는 데 가서 치세요.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명제만 가지고 지으면 1분이면 못 짓나? 짓지?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라. 똑같은 양주를 발렌타인 30년 된 거를 슈퍼에 가면 얼마? 안 가봤네 그지? 아주 싸요. 그게 룸 타는 게 얼마야? 10배, 20배 넘어요. 응? 왜 비싸? 환경이야, 환경. 환경.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와가지고 횟집 이름은 어디 가서 질까요? 멀리서 왔어, 그래서 내가. 아이, 준비가 안 됐길래 내 말은 지을 필요 없다, 이 말인데. 그래서 막 알아서 지으면 됩니다. 아이고, 그래도 어른들이, 그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어른들이 물어보면 그러세요. 교회 댕기는 친정엄마가 물어보면 목사님한테 물어봤다 하고 어디 유명한 목사님한테 물어봤다 하고 시어머님이 절에 댕기면 유명한 스님한테 물어봤는데 이름을 그걸 써라 하더라. 그럼 집안에 문제가 없겠지. 근데 일반인들은 뭐라 하노? 신경쓰지 마이소 엄마 내가 알아서 지었어요. 그럼 부모들이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고 이름을 그래 지으면 안 된다는데 안 된다는데 그런데 어느 날 문 열었는데 비가 와가 횟집에 손님이 없어. 그럼 부모는 뭐라고 생각해? 아이고 그래 이름을 막 지가 알아 지를 때 알아봤다. 난 저래 될 줄 알았다. 새벽 3시에 집에 나와보고 아이고 손님이 없네. 아이고 나 이럴 줄 알았다. 문 닫았는데 손님 없는 걸 걱정해. 그래서 그 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세요. 날짜는 그렇게 쓰세요. 그러나 차라리 제가 이 사람들 그냥 보고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부부가 하니까 부부의 집이라고 적으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두 부부가 왔는데 사주를 보고 내가 그냥 부부의 집이라고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 장명해주면 기본, 뭐, 그, 한 장은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한 장은 되는데, 여기서 한 장 얼마? 100만 원. 어, 뭘 혼자 머리 굴리지, 아마. 하여튼, 그런데 왜 이렇게 그냥 지어줘서 이거 그냥 쓰세요 하고 보냈을까요? 다른 거 지어도 똑같은 결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부분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하는 에너지가 좀 약해요. 자, 그럼 우리가 부부인데 횟집을 해. 근데 저 손님들이 와가 술 먹다가 맨 좋은 사람 묻는 사람만 없지? 내 그 진수집에 가서 횟집에 가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고기 잡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아무거나 오늘 이 시간에 갈놈으로 잡아주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 고기 빠고 저거로 잡았어. 옆에 거 말고. 어? 이러고 한잔 먹다 보면 뭐 아침에 일로 봐서 뭐 기업인지 얼마 안 됐는데 소주 한잔 해야지. 그러면 남편이 뭐라 하노? 뒤에서 고기 잡다가 씨발 새끼가 막 이러면서 뭐 너무 마누라를 놓고 막 이란단 말이야. 지속각도 모르고 자르고 또 마누라 역시 예를 들어서 여자 손님들이 와가 동네에 이제 뭐 테니스 배드민턴 엄마들이 와가 해를 먹으면서 사장님 아이고 여기 기업 안 돼요 와서 한잔 해보십시오 하면 지금 마누라도 있다가 전년들이 미쳤나 와가지고 뭐 너무 신랑한테 씨발 것들이 막 그래 뭐 침뱉다 갖다 주고 이러거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요. 이름이라는 거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복합성으로 따지면 정말 어려운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부부의 집이라고 간판이 붙으면 여자 남자가 일하면 누나고 동생이고 오빠고 동생이라고 남들이 볼 때 뭔 줄 알아? 아, 저 사람들이 어울리진 않지만 부부 같다. 그래서 함부로 아줌마 일로 와봐, 아저씨 일로 와봐는 안 하지. 부부가 있다는 걸 아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소리 오행상으로도 이 양반들은 일육수, 물이 부족하니까 해집을 하겠지. 일육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리 오행으로 맞춰서 그냥 맞췄어요, 내가. 근데 그래주면 기약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 그래서 사람은 장사, 이게 역학도 장사로 할 때는 수완이 있어야 돼. 존나게 귀한 건데 하면서 막 보자기를 막 스물 번 열었다 폈다 이러면서 막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이러면서 줘야 귀한 줄 알고 받아가지. 아무리 귀한 걸 툭 주면 아무 생각 없다. 그리 여러분 이름 하나 해도 그래요. 사주로 봐서 이름 짓는다면 그 사주가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일하는 데에 부부가 그런 어떤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은 부부 횟집, 부부 직과 이렇게 적어 놓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근데 부부가 아주 프로 정신이 강해서 일을 서로가 잘하면 이런 게 붙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프로면은 도움이 안 됩니다. 왜? 때로는 손님들한테 가서 자기가 술을 먹는 게 아니고 합석에서 부르면 가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부지간에 일한다 하면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쉽게 말을 못 하잖아. 그럼 손님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 예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프로면 이거 안 붙여도 된다 이거야. 프로가 아니면 어떤 손님이 술 한잔 먹고 막, 아이고 아줌마 이렇게 예쁜 분이 횟집에서 일을 해. 우리 회사에 오면 500 줄게. 남편 새끼도 저 새끼 저거 똑한 새끼야. 그래 마누라한테 눈 문더니 아는 놈이제 분명히. 분명히 아는 놈이제 가. 그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사주를 본다는 거는 등급마다 달라요. 근데 그게 옳다 그러다는 아니라, 왜? 그렇게 말해주고 줘도 받는 사람이 모르면 꽝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자,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공부하는 관점이 음리학이란 발전의 태동부터 알아야 됩니다. 늘 강조를 하지만. 우주 변화의 원리를 알아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목적에서 누군가가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주 변화의 원리를 알면 봄 가고 여름 오고 여름 오고 가을 오는 거 알고 가을 오면 겨울 오는 거 알고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면 비 오는 거 알고 비 오는 거 알고 남편이 부인이 막 한 달에 한 번 설거지를 하는데 막 신경질 내고 얼굴이 붉으스름하면 아 오늘이 전쟁이 터진 날인가 보다 알아야 되고 알아서 잘 기해야 되고 얼굴에서 자꾸 아 우리 집 사람이 내일 좀 생일이 하겠구나 이런 거 알면 내일 들어올 때 막걸리 갖고 와가 거기다가 막 두유를 검은 두유를 타가 이게 검은콩 두유인데 그래 좋단다 이거 한 잔 무락하고 그리 하면 지 일주일이 변화기인데 그날도 늦게 돌아가지고 뭐 부인이 막 떼떼거린다고 니 뭐 때문에 말을 싸가지 없이 그래 하고 싸워봤자 득득히 아무것도 없지. 자꾸 씹으리면 그거 기저귀 빼고 입에 막아본단 말이야. 득득히 없거든. 그리 우리가 그런 징조를 알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공부가 너무 광대합니다. 늘 말하듯이. 그래서 아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보자. 근데 인간은 아는데 인간 한 명의 운명이냐 아니단 말이야. 오늘 들어갈 오행이 문제라는 게 사주라는 거는 생년월시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환경요인과 기본 인자를 아는 거라 그럴 가능성 우리가 이렇게 부산에서 살 때는 부산 사람의 특징을 모르지만 남자분들 군대 가면 경기도 사람, 이 경남 사람, 전라도 사람 이래 모이시면 특징이 같나 다르나 다 달라요. 다 달라. 만나면 경남 사람, 부산 사람들은 진짜 싸우는 줄 알아. 그러고 뭐 저쪽은 저쪽대로. 서울 사람들은 싸우면서도 어떻게 싸워? 얘 너 그러면 되겠니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화난다니? 그럼 그러니까 부산 놈인데 저 씨발 놈 저거 아무리 쩝어주고. 그리 나타나는 특성이 우리가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몰라? 여러 사람을 섞어 놓으면 알아. 그 속성을 알아서 어디에 쓰면 좋겠는가를 찾아내는. 그러다 잘못하면 기적이 필요합니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의 초기부터 첫 단추를 잘 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덥다고 죽어보면 안 돼요. 살아야지.
제가 우습습니다.